그러고 나면 나한테 할 질문들이 달라져. 그냥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저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가 아니야. 질문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이런 노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불러보다 보니까 발라드는 잘 되는데 박자감 있는 노래들은 잘안 되는데. 맞아, 맞아. 질문이 달라지는 거야. 질문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그럼 그때 가서 재등록하면 되는 거야, 레슨은. 그런 질문들이 이제 확실해졌잖아. 내가 지금 배워야 할 것들. 이해돼? 근데 그것도 내가 듣고 나눠주겠지. 이건 네가 알아서 해도 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배워보자. 너한테 없으니까. 내가 볼때 삽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것만 배우고 나면 또 금방 끝나. 그래서 사실 2차 레슨이 시작된 친구들이 꽤 있거든? 1차 졸업 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두 달을 안 배워. 두 달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애지가 나면 한달 안에 끝나, 수업 자체가.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해만 알겠지만 하루에 하나 정도 나가는 걸로 하거든, 웬만하면. 그렇죠. 이해를 못할 테니까 두세 개 해버리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온 친구들이 2차 수업을 하면은 하루에 네다섯 개씩 나가, 수업이. 빠빠빠빠빠. 왜냐면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른 솔루션의 노래들도 바로바로 바로 주니까. 네가 맨날 이런 노래만 불러서 그래. 이런 노래 가지고 연습해봐. 그러고 딱 들어보면, 아, 이런 노래가 좀 그런 게 맞네요. 경험해보라는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내가 음정을 좀잘못 잡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피아노 치라 그러지. 개소리야. 나 피아노 못 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음정감이, 그런 약간 그 가창력이 필요한 노래들이 있어. 사람들도 가창력에 대한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게 가창력이 아니라 내가 가창을 할수 있는 음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창력이 좋은 건 거야. 예를 들어 1옥타브 도부터 2옥타브 도까지 노래 1옥타브를 부르는 데 있잖아. 도레미파 솔라시 도만 아는 사람이 있고, 도 도샵 레 레샵 미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까지 하는 이 12음계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쵸. 그럼 12음계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가창력이 좋은 건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옥타브가 내가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나와요라고 해갖고 가창력이 좋은 게 아니라, 1옥타브 도부터 3옥타브 도 사이에는 그 모든 음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가창력이 좋은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흔히 얘기하는 반음계의 노래들, 온음계의 노래들, 또는 이제 막이 음계가 벌려뜨지는 노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스케일이라고 예를 들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스케일도 있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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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이야. 박자도 마찬가지야. 박자 처음에 기본 박자잖아. 둥, 딱, 둥, 딱. 그럼 나중에 둥, 둥, 딱, 딱, 둥, 둥, 딱, 두두두두 딱, 딱, 둥, 두둥, 딱, 딱, 두두두두 딱. 근데 그래봐야 거의 대부분 4박 안에 다 나오는 거야. 4박을 나는 것뿐이잖아. 어. 그러니까 기본박을 제대로 아냐? 기본박에서 반응기 반박이 들어간 걸 아는 거냐? 기본박에서 온박이 더 들어간 걸 아는 거냐? 뭐 기본박에 뭐가 더 추가되는 걸 아는 거냐? 아니면 비트가 빨라지는 걸 이해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냥 그거 차이야. 다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인 거야. 그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돼? 그게 1차 졸업을 했을 때의 단계야. 그 단계가 내가 안 해보던 노래들을 해보는 거야. 내가 안 해보던 박자의 노래들을 해보는 거. 내가 많이 안 써보는 음계들의 노래를 해보는 거. 어, 그거를 빨리빨리 따따따따 찾아갖고 연습을 해보다 보면 나오는 게 결국에 그게 그냥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는 법인 거야. 내가 원래 잘하는 거 백날 해봐야 슬럼프 안 벗어나. 그것 때문에 온 건데 그걸 또 해? 맨날 하던 노래만 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너의 소리를 가지고 내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기초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 뭐 애지간한 발라드 정도는 뭐 몇 번 불러보면 이제 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지. 그럼 사실 이제 지금에 있어서 너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박자감이 많은 노래. 그렇죠. 어. 그다음에 박자가 좀 빠른데도 불구하고 음계들이 좀 많이 나오는 노래. 어, 이런 걸 좀 많이 연습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레슨 곡을 하나 정해줄게. 살짝 빠르고 음계가 많은 노래. 김범수님의 가슴에 지는 태양.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며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나 여둔 것 같을 테니까 oh, oh, oh. 아니 한 번만 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프지 않게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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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음계가 많아. 노래 자체는 내가 알기로 도음가까지밖에 안 돼. 도음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엄청 음계가 많을 거야, 노래가. 완벽하게 부르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 노래들을 이제 해보는 거야. 이런 노래 해본 적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줄 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이제. 그쵸, 그쵸. 경험해보라 이거야. 이 말을 이제 내 식대로 얘기하면 뒤져봐라. 맨날 쉬운 것만 하지 말고 한번 뒤져봐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의 단계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으니까 단계를 확 올리는 게 좋아. 점층적으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면은 노래 안 늘어. 내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200, 300 노래 갑자기 불러봐야 돼. 이게 이 뱁새가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한번 황새 한번 따라가 봐야 돼. 그러면 100에서 120 올라가는 거보다 100에서 200 하려고 막 진짜 막 지랄하면 확 늘어 노래가. 그러고 나서 다시 100이나 120 노래 하려고 그러면 노래가 너무 쉬워지거든. 그쵸. 이게 내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충격요법. 확 어려운 거 해갖고 확 충격을 줘야 돼 노래에다가. 근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가 재미없어지지. 너무 어려운 노래 막 멘붕당하니까. 그 부담이 와가지고 연습을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레이미다운 제가 중간에 카톡 보내드렸잖아요. 아. 발음은 다 땄는데 이거 딱 첫 소절 부르고 와 이거는 2주 만에 쇼부가 안 나겠다. 네, 그런 거예요.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 you and I will know you as sure that you. 근데 이런 노래를 내가 뭐 맨날 불러버릇 해갖고 노래를 잘한 게 아니잖아. 맞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노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밥아저씨의 멘트가 나오는 거야. 이거 그냥 참 쉽죠. 왜냐면 더 복잡한 노래들을 많이 해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음악이라는 게 그렇거든. 약간 헤비리슨보다는 라이트리슨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막 악기들로 막 총천연세 오케스트라 막 다 들어가 있지 막 보컬도 막 성량에 막 꺾기에 그러니까 멜리즈마에 막 확 이런 음악들이 엄청 많았지만 요새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라이트해졌어 음악들이. 근데 그치, 우리 같이 이제 헤비한 음악들을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막 어렵다고 하는 그치. 요새의 그런 라이트 음악을 들으면 이게 왜 어렵지? 이건 우리가 옛날에 입문 때 공부하던 건데 라고 생각되는 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니 이 라떼는 아저씨들은 레슨곡을 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헤비는 아닌데 내가 생각한 미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받으면 헤비가 되는 거지. 아까 이제 가슴에 지는 생 같은 경우도 아마 니네들이 들을 때 헤비야. 그렇죠. 엄청 헤비야. 근데 그 정도 능력치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지금의 라이트한 음악들은 쉽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의 라이트 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발라드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은 원래 헤비를 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냥 힘을 뺐을 뿐. 근데 힘을 뺀 수준의 그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간다고 해봐야 어차피 라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미들까지는 공부해놔야 라이트가 쉬워지니까. 가슴에 지는 태양 정도면 그냥 미들 정도입니다. 근데 너네한테는 헤비라는 건 알고 있지. 끝사랑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그레이드가 올라간 노래지. 맞아. 근데 아마도 그런 걸 거야. 다음 주까지 만약에 네가 이 노래를 연습을 해갖고 그냥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너에게 끝사랑을 시키면 갑자기 끝사랑이 너무 쉬울 거야. 근데 끝사랑만 계속 붙잡고 이걸 노래 연습을 시킨다? 안 늘어. 멈춰 있다고. 확 충격요법 줬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 질문 있어요. 예스. 그런 이제 어려운 노래들의 음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꺾기가 엄청 많잖아요. 아, 멜리지 마라 그러지. 그때 저번에 꺾기 알려주실 때 가장 기본이 있다 그랬지. 그쵸. 도미 솔 뭐 솔 미도 뭐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두 개만 연습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따라라 따라라 이거야. 아, 네.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압력을 주고 하면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게 무한 반복 시키라는 거지. 아, 그때까지.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네 결국에는. 그렇지. 아, 이 감각이라는 거지. 흔히 얘기하는 흑인 음악들을 보면은 바이브레이션으로 노래 안 끝내. 다 이렇게 끝내는 거 알아?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load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안 써. 왜냐면 바이브레이션을 쓰잖아. 노래가 얼마나 이대 이상해지는 줄 알아?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If I can see it. 네, 질질 끌어지는 거야. 이해돼? Gott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Now that I'm alone. Gotta change my answering machine. Now that I'm alone. And I'm so sick of love, so so tired of tears. So don't we say you were still here. That I'm so sick of love, so so sad and slow. So why can't I turn off the radio? 따라라 따라라 야 따라라 따라라 데카코마니야 소리가 따라라 따라라 데카코마니. 옛날 이걸 하루에 진짜 몇천 번씩 했었다. 아아아아우우우이이이해해해 발음 다 적용해갖고 이제 좀 되면은 하나 더 하나 더 추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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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이 멜리지마가 사람들한테 확 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옛날에 정말 사랑했을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할까봐야 오 베이베 거기 그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밖에 안 돼 사실은. 되게 기초 멜리지마야. 근데 그땐 충격이었지 사람들한테 그 꺾기가. 그쵸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 갑자기 나올 딱 나와가 할까봐야 베이베 갑자기 이거 해버리니까. 근데 원래 우리 같이 이제 흑인 음악 하던 사람들한테 기본 멜리지마. 그쵸 그쵸 흑인은 급박스니까. 그 뭐 그때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게 그냥 익숙하던 멜리지마인 거야. 왜냐면 내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멜리지마가 내가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했던 멜리지마가 브라이언 맥라이스의 원더스 크라이 멜리지마였단 말이야. Tomorrow. 이미 이 멜리지마를 막 했는데 아까 잠깐 불렀던 아빌랑카 플라이도 뒤에 멜리지마 있잖아.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음악에 너무 많은 그런 멜리지마들이 들어갔단 말이야. 너 보이스 투 맨도 있잖아. 예예 훨씬 복잡하잖아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이런 게. 근데 한창 또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멜리지마 좀 많이 나오다가 요새 또 많이 줄었지. 그쵸. 해봐야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거나 이런 걸로 끝내든가 요 정도 멜리지마만 많이 나오지 뭐. 이게 가성으로 하던 그 뭐 진성으로 하던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내가 그 길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거니까 가성으로 해놓고 압력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할까봐 베이베 해놓고 압력 넣는 거야. 할까봐 베이베 뭐가 됐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잖아 속담 중에. 어쨌든 이제 압력 내는 법이나 이런 건 알게 됐으니까 가성이 됐든 뭐가 됐든 길 다 정확하게 외워놓고 잘 모르겠으면 제일 좋은 거 요새 알송이나 막 이런 거 많잖아 플레이어로 다운받아서 늘려 4배 5배로 늘려 노래 쫙 느리게 그다음에 한음씩 따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나 내론 죽은 것과 같을 테니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뭐든 다 필요 없어 반복하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빠르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속도 두 배까지도. 아예 확 빠르게. 나의 그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린 나. 한대론 죽은 것과 같은 거니까. 우와.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프지 않게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우와. 그럼 이제 원속도로 돌아왔을 땐 뭐가 어렵겠어 그게? 그치. 충격요법이잖아요. 자꾸 나한테 충격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레슨으로 해갖고 매주 해야 된다? 못해. 그쵸. 아마도 우리의 다음 레슨은 2주 뒤가 될 거야. 그래서. 그쵸. 맞아. 근데 그 2주 뒤에도 못할 걸 뻔히 알아. 뻔히 알지만 노력을 많이 했다면 많이 늘어 있겠지. 이해돼?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다가 이거를 계속 레슨을 이어간다? 이건 돈 미세지. 그럼 이제 선생이 혼자 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네. 언더스탠? 네. 일단 지금의 너의 단계는 이제 발성은 어느 정도 나온다 단계. 네. 이제 충격을 한번 확 먹고 한번 가보자. 이런 단계가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충격 단계로 요 노래까지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으면은 이제 1차 졸업으로 사유나라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오늘은 뭐 막 이렇게 네가 소리 많이 내는 레슨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더 중요해 갖고. 원래 항상 중요성이 다르지. 어떤 레슨에서는 네가 소리를 많이 내는 수업도 있고, 어떤 수업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수업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는 수업이 브릿지의 수업인 거야. 뭔가 이제 한 단계 확 가는 수업인 거야. 네.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한 꼭다리 넘어간 거야. 열심히 했네. 그래도 너 엄청 빠른 거야.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 빠른 거야. 엄청. 엄청. 한 두세 배 이상 빨라. 다른 학생들이. 지금 너의 요 정도 수준까지 소리가 일반 학생들이 오는데 3-4개월이 걸려. 빠른 건 빠르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경험이다. 요 전까지는 네가 타고난 것도 있었다라고 치면 어쨌든 요 뒤에부터는 이제 진짜 노력의 단계야. 이제부터. 그렇죠. 여기서 많이 포기해. 그렇죠. 이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따가지고 본인이 그게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잘 몰라. 맞아. 그래서 금방 많이 제일 많이 그만둬 여기가 한 90% 이상이 여기서 그만둬. 근데 나는 그만둬도 된다고 봐. 가수 할 거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요 정도까지만 불러도 노래방 가서 어느 정도 노래 다 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수가 됐고 그 음악을 할 거라고 하면 여기부터 중요한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1차 졸업이라는 제도가 딱 있는 거야. 여기서 졸업인지 1차 졸업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게 너는 앞으로도 음악을 할 거니? 아니면은 뭐 취미로 했던 거니? 취미로 하는 거면 이제 여기까지. 네가 너 이제 너 혼자 노래 많이 해 봐도 돼. 근데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공부 좀 많이 한 다음에 다시 보자. 제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공부 많이 해. 감사합니다.